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그냥 너 누구랑 하고 싶은데 그것만 딱 말해. 길게 얘기하지 말자. 몰라 여기서 내가 오빠랑 얘기도 안 했고 나 솔직히 야, 창진이 오빠가 형. 아니 내가 말하고 있잖아. 나랑 상식 오빠는 솔직히 그냥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공개적일 수밖에 없었잖아. 그만큼 내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거 너 못 느꼈냐? 난 너가 나를 개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?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다고 나는. 나는 나도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했을 뿐이야. 그리고 나는 그 전에 주어진 것도 열심히 못했어. 나도 똑같아. 나도 오빠 나도. 알았어 미안하다. 내가 너무 오버했다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그냥 알아서 해. 정해주지 말자.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. 아니 뭐 어떡하라고. 아. 너는 오빠. 너는 나 없는 사람이었잖아. 내가 너무 오버했다. 지금 동진 씨 약간 지금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지금. 동진 씨 약간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. 아 근데 좋아하는 감정이나 뭔가 이 사람이랑 잘 되고 하는 그 분위기를 좀 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잖아. 맞아요.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동진 입장에서는 그게 예의인데 그거 맞아요. 좀 근데 그게 질투 아닐까? 그러니까 그게 그지 그게 질투지. 그러니까 X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니까. 질투라는 단어를 그냥 예의로 포장한 것 뿐인 것 같은데. 같아요.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. 아, 질투가 조금 더 센 것 같아. 나는 내가 봤을 때. 근데 그 질투가 이 재회로 이어질까? 안 이어질? 그런 건 아니지.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 일단은 네. 그냥 깊은 화남. 그냥 맞아요. 내 앞에서 저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화나는 거. 화남인 거야. 다혜 씨가 다른 이성한테 관심을 보이는 게 처음이라 그때 그 감정을 이제서야 겪고. Friday.